벌써 누군지를 알아채시고 아는 척을 해주시네. 어머머머 두산곰님도 아시고 똥맘님은 저 여자분 누구신가요? 첫 출연은 아니에요. 우리 네, 두 번째. 댓글쇼에 초창기부터 보신 분들은 아세요. 네, 안녕하세요. CBS 아나운서 서연미입니다. 아직까진 막내 아나운서고요. 네. 지난번에 댓글쇼 한번 나왔는데, 인기랑 이런 거구나.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건 이런 거구나. 왜? 네? 아니, 제가 지금 밤에 잠시 가스페라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요. 예. 거기 오시는 분들이요. 다들, 저번에 댓글쇼에 나왔던 그 진짜? 아나운서 아니냐. 한번 출연했는데? 네. 와. 그리고 제가 하면. 그 아직도 그런 후기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도대체 왜 잡담을 20분이나 하느냐. 전 이게 제일 재밌던데. 원래 잡담방이에요, 네. 이게. 원래 잡담방. 본방송에서 진지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유시민 이사장. 잠깐 얘기하고 오늘 퀴즈쇼 갈게요. 정치를 결국은 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정치라는 게 예. 꼭그 방식으로 뭔가에 선출되고서만 정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시민의 영향력을 주목하고 있고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했던 발언을 가지고 서로 해석하고 하고 있고 맞아요. 이것도 굉장한 큰 정치예요. 들어오더라도 마지막 순간이 될 마지막 것이지. 순간에 완벽하게 명분이 주어졌을 때 예. 이를테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후보를 도저히 이길 방법은 유시민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명분 정도가 주어져야지 들어오지. 전 대통령은요. 예. 하늘이 내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때와 예.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맞았을 때 나중에 유시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어쩔 수 없이 끌려라도 나와야 할것 같은 느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네. 대통령 나가기 정말 싫어했잖아요. 그렇죠. 안 나간다고 저는 그거 계속 했으니까. 진심이었다고 보거든요. 정말 그랬죠. 예. 그랬는데 마지막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 정치하시는 분 얘기. 자신 밑으로 식솔이 이만큼 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원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치인이 내가 내 뜻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상황들이 생긴다. 나의 의지와는 또 지금 무관하게. 서현미 아나운서도 그 얘기를 하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갈 것 같다 마지막에. 저는 그럴 것 나갈 같아요. 것 네. 같다. 월요일은 퀴즈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댓글쇼를 통해서 예.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남겨달라고 말씀을 이메일 드렸어요. 보내달라. 네, 이메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저희가 또 드릴 겁니다. 저 지금 이거 들고 왔습니다. 아, 이 전화로 지금 이렇게 걸 거예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해서 할 거예요. 수동으로 이 스피커폰으로 연결해서 제가 이렇게 될 겁니다. 오, 그렇지. 저희가 한 분당 두 문제씩을 준비를 했어요. 예. 맞히시면 한 문제를 맞히면 두 번째 문제를 도전을 할지 안 할지 선택권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제만 맞히셔도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나가는데요. 예. 두 번째 문제를 도전하셨을 때두 번째 문제를 맞히시면 거기에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얹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총 15만 원 아, 상당의 총 상품권을 15만 원. 드립니다. 네네. 빨리 전화를 하지만 두 번째 문제를 도전을 했다가 예. 만약에 틀렸다. 예.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 자, 걸어보죠. 자, 첫 번째 분입니다. 얼마나 기다릴까? 몇번 울릴 때까지? 여러분, 몇번 울릴 때까지 기다릴까요?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안 이분 받으시는. 누구세요? 성함 말씀하죠. 이분은 예. 미키 PD 님이신데요. 미키피디님.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이어야 되는데. 혹시나 끊으세요, 했는데. 끊으세요. 미키피디님. 예. 자, 첫 번째 손님. 오! 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 댓글쇼입니다. 아, 네. 자, 미키 PD로 보내셨는데 아이디를 네네. 성함 밝히시겠습니까? 아, 네네. 저는 민병관이라고 합니다. 혹시 어디 사시는 분인지도 알수 있을까요? 서울 성산동 쪽 살고 있고요. 성산동에. 나이는 한 36입니다. 36. 자, 그러면 저희가 가나다 세 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나다 셋 중에 하나 골라주시겠어요? 가요? 가 문제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삐리리에게 벼슬을 쓰면 헌신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정계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원래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 이렇게 확답을 피했는데요.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말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3초 드립니다. 하나, 유시민. 아. 와, 정답!
상품권 그러면 일단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확보하셨고 네. 두 번째 문제 어떻게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네, 도전하겠습니다. 오. 자, 그러면 네. 두 번째 문제는 가나다라 네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네 개 중 가나다라 중에 한 문제를 골라주세요. 아, 그러네 진짜. 나 하겠습니다. 나. 오, 이거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 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잠깐의 휴식을 거친 댓글쇼가 돌아왔습니다. 이 중 출연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 이거 쉬운데 이것도. 1번 민동기 기자, 2번 이대호 PD, 3번 변상욱 대기자, 4번 김준일 기자. 3초 드립니다. 네, 2번 이대호 PD입니다. 오, 정답이에요! 와! 우리 미키 PD님 오늘 지금 상품 어떻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총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문화 상품권으로 15만 원 가져가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 대박이다. 정정실님이 오늘 일당 벌었다고 쉬시라고. 저기 미키 PD님. 네네. 자영업 뭐 하시는지 물어봐도 돼요? 아, 저 그 쇼핑몰 하고 있어요. 아, 인터넷 쇼핑몰. 그 네. 무슨 생각으로 안 받다가 마지막엔 받으신 거예요? 아, 보통 이제 모르는 번호 오면 광고 번호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예, 잘 안 예. 받는데 예, 금요일날 제가 메일 보내놓은 게 생각나가지고 네. 아, 잘하셨습니다. 미키 PD님, 앞으로도 운수 대통하시고요. 오늘처럼. 네, 감사합니다. 예, 사업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정말 방송 잘 듣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좋은 방송 네, 잘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재밌다. 하늘이 내렸네요. 보니까 여러 가지 운대가 정말 그러니까. 잘 맞아서 마지막에 받으셨어요. 아니, 정말. 아니 우리 엄지 손가락 이렇게 진짜로. 하고 있는데 딱 받으셨어요. 아, 너무, 오늘 네. 원래는 한 명밖에 못 해요. 저 예산상. 근데 아, 첫날이니까 네. 이 신청자도 많으니까 한 명만 더 걸어보는 건 어떨까? 명만. 한 명만. 네. 그러면 자. 제가 이번에는 제가 고르지 말고 이렇게 손가락 돌려서 어떤 걸로 수복 한번 해주시죠? 한 분만 더 할게요. 네, 첫날이니까. 네. 네. 스톱! 자, 이분, 이분. 이분이 10시까지만 받으실 수 있다고 하신 분이어가지고 아, 아슬아슬한데 한번 이분. 컬러링이 심상치 않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보고 계셨다, 이분은. 무슨 과목 하세요? 아, 저 음악입니다. 음악. 음악 선생님이세요? 아니, 컬러링이 심상치 않다고 아. 생각했어요. 조금 전 컬러링은 무슨 노래입니까? 아, 컬러링은 예. 무료로 하는 거라서 그냥. 아, 네. 자, 일단 1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이 기념식 때문에, 이 행사 때문에 또다시 갈라섰습니다. 아, 요번에? 네, 5일간. 3초 드리겠습니다. 네. 5일간 행사에. 네. 너무 쉽다, 진짜. 정말 막 드렸습니다. 이거를 못 맞추셨으면 상당히 들어가서 창피하실 뻔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네, 못 먹어도 고하겠습니다. 아.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난 댓글쇼에서 순댓국 번개팅을 진행을 했어요. 댓글쇼 플러스에서 동접자 몇 명을 기준으로 번개팅을 하려고 할까요? 3초 드립니다. 만 명입니다. 만 명. 와. 이야. 축하드리고요. 네네. 지금 15만 원 주유 상품권이니까 뭐 한 달 동안 걱정 없이 운전하고 다니시겠어요. 아유, 이거 웬 웬떡이야. 지금 수업 몇 학년 들어가세요? 이제 10시에. 1학년 수업 들어갑니다. 1학년 수업. 아이스크림 네네. 쏘실 거예요? 아이스크림. 네. 네. 쏘겠습니다. 네. 아마 억지로. 억지로 아이스크림 쏘라고. 네. 선생님 오늘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퀴즈쇼. 괜찮았다. 어떤 시도는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저는 내일 7시 반에 인사드리죠. 김준희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하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7시 반 뉴스쇼부터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